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듀 키워드 한국사 한유진입니다. 얼마 전에 2024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 간단하게 국가직 시험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국가직 한국사 난이도는 하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예상 커트라인을 잡아보자면 95점 정도로 보여집니다. 아니, 커트라인이 이렇게 높다고요? 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100점이 정말 많고요. 또 95점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합격 커트라인 안에 드는 사람들은 보통 한 95점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과목을 잘 봤다, 다른 과목을 딱 평균적으로 좀잘 봤다 하시는 분들은 90점까지도 무난한 합격 커트라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시험이 좀 쉬운 편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킬링 문항이 한 문항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킬링 문항이 한 문항도 없을 만큼 정말 정말 그냥 보면 답이 다 나오는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 중심이었습니다. 조금 변별력이 좀 부족한 시험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지역적인 문제보다 핵심 개념 위주로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과 기출을 충실히, 그동안 충실히 학습을 하셨다면 모두들 고득점에 도달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개정 교과의 영향으로 근현대사의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개정 교과에서 75%가 근현대사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근현대사가 9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보통 근현대사는 한 7, 8문항 정도가 출제되는데, 재작년에 7문항, 작년에 8문항, 올해는 9문항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2024 지방직 시험에 대한 대비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24 이제 지방직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한국사는 계속해서 평이한 수준으로 최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너무 지역적인 내용으로 파고들기보다 기출되었던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얘기하는데 핵심 개념을 반복 학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합격으로, 빠른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들 막 파고들지 마시고 빈출되었던 개념들, 자주 출제되었던 그런 개념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근현대사는 주요 사건의 연도를 암기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근현대사는 촘촘하게 좀 밀도 있게 출제가 되는 편이죠. 정치사의 핵심은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근대사에서는 연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 왕의 업적이고 어느 때 일이고 이것들을 판가름하는 게 중요하다면, 근현대사는요, 고종하고 순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연도를 중심으로, 연도를 물어봐서 흐름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를 공부해 주실 땐 연도 암기가 필수적이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설명회를 하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사는 연도 다 암기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대답이, 전근대사는 연도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정말 핵심 그 주요 기점이라는 연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근현대사는 연도 암기가 필수적이다. 근현대사는 연도를 암기하면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는 주요 사건의 연도는 좀 암기해 두십사.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죠. 사건과 함께 연도까지를 그냥 사건의 이름으로 기억하세요. 예를 들자면 이모군란 1882까지가 그냥 하나의 사건명처럼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보다 보면 연도랑 따로 떼지 않고 연도와 같이 계속해서 눈으로 익히다 보면 뭐 갑신정변 1884, 갑오개혁 1894 이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건 연도 암기하시라는 거. 그다음에 한국사는 뭐니 뭐니 해도 사료 학습이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개념을 잘 안다고 해도 처음 접하는 그런 사료들이 나오면 좀 당황하기 십상일 거예요. 사료에서 항상 키워드 찾는 훈련하는 거 연습하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사료 학습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사료들, 기출된 사료들 보시는 거 중요하고 거기에서 주요 개념의 키워드를 찾는 훈련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방직 시험 어떻게 출제될 것 같냐? 쉬운 출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직 시험도 쉬울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국가직 시험이 너무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까도 봤듯이 합격 커트라인이 한 95점 정도면 너무 높은 거잖아요. 90점을 맞아도 불안한 시험이고요. 95점을 맞아도 불안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사는 100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변별력이 좀 너무 없는 편이어서 지방직 시험은 쉬운 출제 기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변별력을 가르는 한두 문항이 출제되진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만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이 영역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가이드라인 제시해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2025 합격을 위한 한국사 필승 전략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요. 2025 합격 전략은 무엇이냐? 자, 먼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역적인 내용보다 한국사는 핵심 주제와 빈출 개념을 공략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막 파고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하라는 대로 제가 쭉 끌고 나가는 대로 중요한 주제들 중심으로 핵심 개념들 또 자주 출제된 개념들 중심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반복 학습으로 시험 시간을 단축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사 우리 20분 안에 푸는 거 아니죠. 공무원 시험 100분 안에 5과목을 푼다고 해서 한국사를 20분 동안 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국사에서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 영어도 풀고 국어도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사는 시간을 단축해주는 효자 과목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반복학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학습을 계속하다 보면 그냥 이 개념을 탁 찌르면 답이 나오고 탁 찌르면 답이 나오고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는 연습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회독의 중요성을 저는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꼼꼼하게 한번 보는 것보다 다 외우지 못했을지언정 설렁설렁 볼지언정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 개념을 여러 번 보시라는 거 다회독하라는 거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선이해 후 암기가 필수적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사 암기 과목이라고 그냥 이해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암기하면 정말 암기할 분량이 정말 끝도 없이 많아질 거예요. 먼저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쭉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충분히 이해시켜 드릴 건데 우리는 교양 한국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수험 한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 암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후 암기에. 우리가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암기의 과정이고요. 그게 숙제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암기장을 활용하는데 그날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에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에 빈칸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암기장 많이 보시면서 꼭 그날 배운 내용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가시라는 거, 후 암기하시라는 거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가 승부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사님 정치사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사 문제 틀리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정치사 문제는 거의 우리가 훈련이 많이 되고 숙달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사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 문화사 파트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죠. 문화사가 방대하고 또 내용도 되게 복잡하고 종류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사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십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정치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가 문화사 파트예요. 그래서 시험이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느꼈을 때는 문화사가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사와 함께 문화사 공부 꼼꼼하게 해두시라는 거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앞에서 얘기한 부분 빠르게 지나갑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사료 학습하시라는 거. 근현대사는 주요 사건의 연도 암기가 필수적이라는 거. 또 기출 문제는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지요. 아, 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 맞나? 아,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최근 회차 한 5개년 동안
기출문제, 한국사 기출, 국가직과 지방직, 인사혁신처 문제들 중심으로 풀어보세요. 다른 경찰직 문제나 뭐 계리직 문제, 이런 타직률들의 문제 말고 국가직, 지방직 시험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타직률들은 더 지역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5개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 뭐 7개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셔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출문제는 우리가 학습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2025 합격 전략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제 강의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강의 각인시켜 드리고 정리시켜 드리고 암기시켜 드리는 강의입니다. 제가 키워드 한국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키워드 중심으로 쏙쏙 귀에 꽂히게 정말 쏙쏙 각인되게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흐름을 이해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흐름을 이해시키면서 그 안에서 키워드로 계속해서 쏙쏙 박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인 효과를 극대화시켜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정리시켜 드리는 강의예요. 시대사, 분류사, 크로스, 교차 반복 학습으로 정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드릴 거예요. 한국사는 시대사 공부가 참 중요하죠. 시대로 쭉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 가운데서 분류사로 묶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군사제도가 있고요. 시대마다 토지제도가 있고요. 시대마다 뭐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조직, 이런 것들을 시대마다 묶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크로스로 이제 반복 학습시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스토리텔링으로 이해시켜 드린 다음에 암기장 훈련으로 암기까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 효과까지 극대화시켜 드릴 거예요. 제 강의에 무기가 있는데요. 이 무기는 잘 정리된 교재입니다. 바로 시크릿 노트와 암기장인데요. 여러분, 시험 전날에 뭐 공부하실 거예요? 막 이거 좀 뒤적이다, 저거 좀 뒤적이다, 이러면 벌써 틀린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봤던 당권화 노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시크릿 노트가 될 겁니다. 부록을 빼고 나서 보면, 105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부록 포함해도 11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축약된 압축된 이 시크릿 노트에 한국사의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들이 표로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딱딱딱 각인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시크릿 노트로 단권화시켜서 여러분들의 한국사 100점을 책임져 드릴 거고요. 또 암기장 시험 필수적으로 봐드릴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거 어렵죠?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나를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꼭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는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 강의를 많은 수험생들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세요. 강의 수강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쏙쏙 이해되는 강의이다. 또 흐름 이해가 정말 잘 된다. 또 반복학습이 너무 좋다. 반복학습을 통해서 정말 내용이 저절로 암기가 된다. 이런 얘기 많았고요. 또 암기 팁이 정말 좋다. 제가 여러분 쏙쏙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암기 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암기 팁으로 여러분 암기 훈련 시켜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자료가 고퀄리티다. 라는 얘기도 많았고요. 강의가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하다. 뭐 사담이나 잡담하지 않고 그냥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끌고 가는 거가 깔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다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단기간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저와 함께 2025 한국사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뛰고 호흡하는 공무원 합격의 러닝메이트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